와우, 미세먼지는 약간 있지만 나름 포근한 겨울 날씨입니다. 세림씨, 한 번만 브레이크 등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오케이, 베리 굿.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풀 튜닝 역대급 가장 많은 튜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맑고 포근한 날씨에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쪽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나름 비교 대상이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앞쪽에는 바디킷, 그리고 후면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측면 쪽에 하이루프 디자인 다시 한번 비칩니다. 재질 기아 순정과 너무 다르고요. 후면 쪽에는 인트로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보조 제동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릅니다.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042 825-775 기아 신형 로고,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킷 및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 및 바디킷이 장착 안된 순정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트원 대목하고요. 자, 역시 오늘 본 차량 외장은 ABP 컬러, 그리고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인데요. 내장 쪽이 완전 풀, 물론 외장 쪽도 바디킷까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는 과연 어떤 튜닝 내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렬 쪽부터 한번 차분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2022년형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인데요. 사실 기아에서 보기 힘든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네이비 컬러로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 화질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핸들, 요즘에 핸들 많이 하는데요.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고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아주 경쾌한 드라이빙을 제공하고, 역시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늘 설명합니다만은 컬팅 자수 바닥이 이렇게 일렬과 트렁크 쪽까지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깔끔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의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비춰보겠는데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단지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가장 인기 있네요. 새들 브라운 컬러 많이 선택을 하고 실내 분위기 완전히 바꿔줍니다. 즉 네이비 컬러로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늘 설명드렸다시피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아트원 특유의 자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 모두 아주 편안한, 피로감 없는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트리밍 정말 정말 힘들게 만들어지는데 다시 한번 차분히 비춰봅니다.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는 풀트리밍은요,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만은 사실 작업도 힘들고, 자, 이렇게 10년 이상 숙련된 기술자들의 모든 노력을 담아서 완성되는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트리밍 보셨습니다. 다음은 1열, 2열 비춰보겠습니다. 자, 역시 2열 쪽 비춰보고 있는데 2열 쪽에는 7인승 리무진의 꽃이죠. 이렇게 릴렉션 모드, 릴렉션 시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7인승을 선택을 합니다. 자, 바닥 쪽 설명드리면 바닥 쪽은 롱레일 연장, 즉 40cm 이상 롱레일을 연장을 해서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길 수 있도록 했고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미국의 누티크 4, 2열과 3열, 그리고 후석까지 모두 요트 바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시트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상당히 비싼데요. 그래도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네이비로 했습니다. 현재는 릴렉션 모드 양쪽 다 되어 있고요. 자, 시트 모드는 이렇게 릴렉션 모드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버튼 하나만 길게 눌러주고 마찬가지 이쪽도 버튼 하나만 길게 눌러주면은 시트가 승차 모드로 자동으로 원위치가 됩니다. 기아 순정 2열 릴렉션 시트 나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자, 외부 특장 업체의 전동 시트도 좋지만 기아 순정 릴렉션 시트 나름 높이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요트 바닥, 그리고 롱레일 차분히 비춰보고요. 이번에는 측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블랙 하대 그리고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 햇볕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 누릴 수가 있다고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동일하게 그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21.5인치 스마트 TV가 있지만 아톤에서는 이렇게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29인치 대형 화면, 게다가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를 내재했습니다. 웰컴 등,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정말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만의 자랑이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어떠신가요? 그리고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역시나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1열, 2열, 현재 승차 모드 되어 있습니다. 자, 7인승이기 때문에 릴렉션 시트 모드 많이 사용할 거고,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아주 편하게 탑승할 수가 있고, 후석에는 전동 시트가 승차 모드를 하고 있는데 현재 2열이 뒤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차하기 힘든 모드, 그래서 6명이 승차를 할 경우에는 2열에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시트를 옮겨주면 됩니다. 2열의 레버 앞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전후 이동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겼을 때는 이렇게 콘솔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 이동 모드를 이렇게 이용한 다음에 앞쪽으로 완전히 더 밀어주면은 이렇게 롱레일, 연장된 롱레일 통해서 붙고 후석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존재합니다. 자, 반대쪽도 역시 시연하고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전후 이동, 콘솔에 걸리기 때문에 좌우 이동 역시 앞으로 완전히 당김, 즉 롱레일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가고, 이 상태에서 후석의 여유 공간 보고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 모습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상부의 하이루프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고 설명드리고요. 0425-7755 아톤 본점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 오픈하겠습니다. 후석에 듀얼 머플러도 다시 한번 보고요. 상부 쪽 보시면은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트렁크 쪽에 짐을 옮길 때 아주 유용한 캠핑 등, 그리고 개방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상하 작동하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개방했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개방감 완전히 다르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내 쪽도 한번 비춰보면은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당겨진 상태, 이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이렇게 싱킹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 싱킹 공간이라는 것은 카니발 3세대 4세대에만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의 한수라고 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는 전기장치 24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중 충전기, 그리고 에바 스페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 있는 2000W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고객님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이 전기장치를 싱킹 공간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늘 설명하지만 신의 한수. 자, 움직이는 거 잡스리 없애기 위해서 살짝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시트 설명 또 이어나갈 건데요. 본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2인승으로 시험에 합격한, 이렇게 표식이 있어야만이 구조 변경이 됩니다. 아트원 시트 부품으로 인증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줘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동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가 전후 이동을 하는데 넓은 수납 공간 확보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당연히 골프백이나 캠핑 장비 등을 넉넉히 실을 수가 있는 수납 공간 보시고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출고 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버튼 손가락으로 한 번만 딱 누르면은 시트가 뒤로 이렇게 뉘어집니다. 전동 시트 잡소리 없이 뒤로 뉘어지는 듀얼 모터, 쉽지 않은 기술이고
더불어 등판이 내려가면은 방석과 이렇게 층이 재개되는데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역시 방석 버튼을 올려줍니다. 자, 아트원 특허죠. 특허 결정 났습니다. 이렇게 방석과 등판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완벽한 수평이 되지 않으면 하룻밤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죠. 다음으로는 시트의 연장, 언더 서포트를 올려줍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 동안에 열선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죠. 역시 언더 서포트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앞쪽에 방석 연장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를 얻었습니다. 즉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앞으로 완전히 롱레일을 통해서 당겨주면은 이런 전동 침대 시트 펼칠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여기에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하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 양쪽에 있는 팔걸이 부품을 이렇게 헤드레스트 앞쪽에 놓아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실을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도 역시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즉 두 명이 주말에 이렇게 편안하게 취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완벽한 수평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자도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혹은 앉아서 후석에 있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다는 거 더불어 무시동 상태에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하룻밤 즐길 수가 있는 황제 차방 모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장치도 풀인데 역시 상부에 무시동 히터 현재 상태 한 번 더 누르면은 30도 한 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 번 더 누르면 온 옆에는 역시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 번 누르면 트렁크 테일게이트 닫히고 한 번 누르면은 다시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열리는 즉 키를 찾거나 앞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캠핑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인데요. 본 버튼을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앞쪽에 모니터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시청을 할 수가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인산철 배터리 적산계 그리고 220V 인입 그리고 220V 아울렛 220V 아울렛은 양쪽에 모두 존재를 합니다. 즉 220V를 사용할 경우에는 스위치 온 그리고 앞쪽에 220V 아울렛 단자가 역시 심어져 있고 12V USB 모두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듯 평소에는 4명 혹은 6명이 특히 4명이 승차할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를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6명도 승차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2명이 열선 무시동 히터 틀고 그리고 차분히 안에서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전기 장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오늘 본 차량은 사실은 아톤에서 가장 고가의 차량 즉 차량 금액도 고가고 튜닝 역시 풀튜닝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 차가 포함 8,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의 가치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풀튜닝 혹은 기본 튜닝 그리고 4인승 6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실내 사용자 용도에 맞는 튜닝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요즘은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에서 사전 선주문 계약 기아 쪽에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보답하고 있으니 계약 많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겨울 날씨치고는 약간 포근한 날씨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방역 대책 준수해 주시고요. 포근한 날씨 언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풀튜닝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